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김용섭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셀린느가 2015년 광고 모델로 미국의 유명 작가 조앤 디디온을 발탁했는데요. 당시 그녀 나이가 81세였습니다. 81세와 광고 모델. 이게 뭐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단어의 조합 같으신가요? 셀린느 외에도요. 패션 브랜드 생로랑은 72세에 이 캐나다 포크락 가수인 조니 미첼을 선택했었고요. 심지어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브랜드는 94세 이 디자이너인 아이리스 아펠을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돌체앤 가바나도 무명의 할머니 3명을 브랜드의 대표 얼굴로 내세웠던 적이 있고요. 마크 제이콥스는 1949년생인 제시카 랭을, 코스메틱 브랜드 나스는 1946년생인 샬롯 램플링을 모델로 썼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은 2016년 대표 모델로 1945년생인 영국 여배우 헬렌 미렌을 선택했습니다. 백발을 멋지게 빗어넘기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당당한 표정의 그녀를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노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 5월호 보그 영국판 화보 모델이 100살 할머니인 보 길버트였습니다. 이 평소에도 이 보 길버트는 고령의 할머니지만 일상에서 멋을 잘 부리는 패셔니스타였는데요.